내서 다이얼을 내려놓은 다음 마켓에 근심 많고 사치스러운 그 부인에게 말했지. 헤이트 스트리트에 가서 제이와 그의 친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제가 뭐 하나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부인을 등쳐먹으려는 그 자식들에게 제 턱을 아작내라고 하시라니까요. 조심하세요, 홀릭 씨. 그만 드셔야겠어요. 됐거든, 홀리. 네가 퍽이나 그랬겠다. 제이가 증인이야. 너 이 자식, 코에서 피 좀 봤다고 주사 맞은 겁쟁이처럼 질질 짜면서. 이봐, 제이. 영 너답지 않네. 무슨 일이길래 돈도 마다하고 넋이나가 있는 거야? 미안합니다, 백혜 씨. 제이는 아직 생각의 정리가 안 돼서 그럴 겁니다. 아시겠지만 데드맨 레거스에 관해서요. 이런, 완전히 헛다리 짚었어, 친구. 나 그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니야. 자, 고개를 들어봐. 100% 특종 비밀 녹화 영상. 진공폭탄이 새로운 사형 수단이 되는가. 요즘 할리우드 천재들은 이 정도로 맛이 간 거야? 나도 저 이상한 영상 화면 본 적 있어. 삭제된 스팸 메일이랑 신문 광고면에 삽화해서. 저희는 영상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진공폭탄에 있는 여성을 아직 찾고 있습니다. 특종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는 429-7234-7.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건 집단 히스테리일까요? 아니면 유산 상속을 노린 음모일까요? 최근 한 낯선 남성이 전역한 군인 이튼 씨의 집에 갑자기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튼 씨는 그 남자가 가출한 아들을 사칭하며 그의 발밑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들을... 저 재밌는 헛소리를 계속 듣고 싶었는데... 이봐, 진지하게 보라고! 저 프로그램에서 마머시 지구를 점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적이 있긴 해도 다른 헛소리 중엔 진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친구들, 내가 테드맨 레거스의 일로 고민하긴 했거든. 그는 뭘까? 나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 아주 엄청난 녀석이지. 경찰의 눈엣가시, 봄토박이 깡패들의... 티파이브! 당시 헌터스 포인트의 그 썩은 나무 숲에서 어떤 무리가 레거스를 돼지처럼 잡았거든. 마지막엔 괴롭히다 질렸는지 그의 머리에 총알을 박았어. 정말 끔찍하군. 총을 목구멍에 대고 탕 하니까 후두에서 뒤통수까지 한 번에 관통했대. 그리고 경찰이 왔을 땐 바닥에 피 묻은 이 말고는 머리카락 한 가닥 찾지 못했지. 정말 무시무시해. 다들 그거 알아? 레거스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폴릭 씨, 최근에 좀비 출몰이라도 본 거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할리우드의 식상한 소재니까 현실로 끌고 오지 마시죠.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 계획한 루머 같은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으로 그의 조직은 악명이 자자한 마도학자를 더 많이 영입할 수 있을 겁니다. 포션 중독자나 밀수꾼, 도박장의 트레이더까지. 그 덕분에 그는 샌프란시스코를 하나씩 잠식해갈 수 있는 거죠. 그가 우리의 이 철판을 걷어찰 때까지! 우리는 철판이 아닐 겁니다. 이번 대치는 이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할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뉴에이지 마켓에 자리 잡은 그 미치광이들과 손을 잡았죠. 그래, 벌써 며칠째 아무도 내 명상회에 오질 않아. 모두가 그들 옆을 둘러싸고 있지. 불안한 희열감이 들어. 그들은 계속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듣도 보도 못한 재료와 책을 모으고. 정면 충돌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야, 제이. 듣고 있어. 물론 우리가 그들과 직접 맞붙는 건 피해야 해, 친구.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단 걸 우린 다 알잖아.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 게다가 그 위선적인 경찰들에게 이미 헤이트 스트리트는 뒷전이지. 우리 말고 누가 이 거리를 신경 쓰겠어? 처음엔 떠돌이 예술가들의 트레일러 캠프가 불타버렸지. 이어서 점술사들이 연이어 떠났고, 그리고 그 미치광이들이 자리를 잡았지. 무고한 마도학자들을 꿰어내고 질서를 무너뜨렸어. 당연히 우리는 도망쳐야 해. 장사를 접어야지. 그 다음 첫 버스에 슬쩍 오르는 거야. 옆집 여자가 개망나니한테 얻어맞고 지르는 비명에 대경 실색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안 그럴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건 무슨 얼어 죽을 용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여기가 우리의 터전이기 때문이지. 제이, 내 말뜻을 오해한 모양인데 이건 이미 우리 능력 밖의 일이야. 우리에게 최선은... 그만! 친구!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아. 하지만 진저리 치기엔 아직 일러. 뭐든 그들과 엮을 필요 없잖아. 하지만 너도 인정해야 해. 그들이 관료처럼 굴긴 해도 마도학자 일은 늘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제이, 재단은 우리에게 그다지 나쁜 선택이 아니야. 맞아요, 제이 씨. 저도 파이오니어 씨의 의견에 동의해요. 그리고 저도 그 악당들 때문에 이 좋은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꺼이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디스코볼 아가씨. 도움을 주신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제이, 파울리나도 성 파블로프 재단에 있잖아. 알다시피 네 동생이 인맥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다소 해결해 줄지도 모르지. 아니,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건 우리 일이야. 파울리나는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흰 옷 무리에 들어갔어.
그리고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됐지.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말 그대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걘 우릴 안 좋아해. 알아들어? 이제 멋진 대리석 바닥에 살면서 여기서는 누릴 수 없었던 품위와 품격을 모두 갖추었다고. 이제 우리가 필요 없어.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시끄럽게 굴던 옛날의 그 꼬맹이가 아니야. 네 말대로 지금 걔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다가 홀대받느니 차라리 홀딱 벗고 너랑 같이 백화점 쇼윈도 안에 서 있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봐. 이건 내가 상인에게 세금을 내라고 제안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이쪽이 쉽고 편하거든. 탄산음료나 가지러 가야겠군. 뭐가 나랑 부딪혔는데? 젠장, 튀어! 젠씨, 바에 있던 잔돈이 전부 사라졌어요. 빨리 저 좀도둑을 잡아! 나 참 이럴 줄 알았다니까. 교회 트레일러 캠프의 상습범 캐치아이 비센. 꼬맹이, 네 아빠가 계명의 사람들과 도망친 거 다 알아. 그런데 왜 구호소로 가지 않은 거냐?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을 텐데. 사랑의 매가 그리웠나? 치, 이 망할 자식, 이거 놔! 이런 자식은 경찰서에 집어넣어서 그 제복 입은 녀석들한테 제대로 혼쭐나게 해줘야 하는데. 네 마도학자 엄마도 너한테 캐치아이를 남겨줄 땐 네가 소매치기나 할 줄은 몰랐을 거다. 하, 이봐 꼬맹이, 네가 쉽지 않은 나날을 보냈다는 건 잘 알겠지만 그래도 온 세상에 억하심정을 풀면 안 되지. 나도 기계의 새끼 손가락이 잘렸고 그 기생충들한테 걷어차였을 때도 총을 들고 복면을 쓴 채 상점을 털진 않았어. 근데 넌 고작 이 정도 고통이 뭐라고 이러는 거야? 어이, 설마 이 망나니 꼬맹이를 봐주자는 거야? 가봐, 네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이씨, 괜찮으니까 그냥 줘. 뉴에이지 마켓에서 집을 잃은 아이들이야. 부모들도 애들을 버리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지. 저 아이들은 갈 곳 없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어. 백혜씨, 저 아이들을 봐. 고난은 누가 더 힘든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이봐 꼬맹이, 너랑 저 떨거지들 일거리 찾을 생각 없어? 그 말은 고마워요. 전 눈이 진짜 좋아요. 섬세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기차랑 동전 세는 것도 잘하고 손장난하는 딜러도 잡아낼 수 있죠. 물방울 떨어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셀 수 있다니까요. 서두를 거 없다 꼬맹아. 일단 배부터 채우자. 스푸트니크 씨, 저 녀석들 줄 따끈따끈한 브리또 좀 만들어줘. 고기 잔뜩 넣어서. 젠장, 제 손목 좀 보라고. 차이나타운의 젓가락보다도 더 가늘잖아. 그리고 내가 생각을 바꾼 셈 치자고, 친구. 어쨌든 파울리나 걔가 다리 꼬고 책상 앞에 앉아 나한테 거들먹거리기라도 하면, 친구, 장담하건대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릴 거야.